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 부러진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재작년 7월 아파트 관리 업체 A사 직원 B씨는 이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B씨는 배관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요.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경찰은 관리업체 소속 아파트 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고 현장에 있던 안전모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안전모 내부가 아닌 외부에만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보안 수사 결과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었고 이런 사실을 들킬까봐 관리소장과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안전모를 가져와 B씨 혈흔을 묻혀 현장에 놔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헬멧을 끼고 뛰더라고. 그래서 의아해했지. 왜 헬멧을 두고 뛰나 그랬는데 관리실 직원 떨어져 죽었다고. 이들은 2020년 10월에도 B씨가 전등을 갈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입원하자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고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관리소장을 구속 기소하고 추가 입건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 아파트 관리업체 A사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